설 특집 시라시 키즈 카페. 안녕하세요, 키즈 크레이터 헤이진이의 진이입니다. 대박. 나 이거 신기하다. 진짜 실제로 들었어. 실제로.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그 목소리 톤을 아까 잠깐 들었는데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시고 이 라디오를 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헤이진이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진이가 인사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네. 안녕, 지금의 라디오 시대 시청자 여러분, 헤이 진이의 진이에요. 오늘은 진이가 전식과 선희 친구와 함께 신나게 놀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함께 네! 함께 들어볼까요? 가자! 가자! 이런 식으로. 네. 진이 누나 몇 살이에요? 헤이 진이 언니는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아, 나이랑 생일이 궁금하구나. 어떻게 답을 해주실 의향이 있나요? 그럼요. 네. 진이는 올해 31살입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근데 동안이다. 진이 언니 집에 장난감 몇 개 있어요? 아, 부자냐고. 돈이랑 장난감 많으냐고. 네. 진짜 장난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네. 그럼 보유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장소가 따로 있겠네요. 회사예요. 와우. 아니 진희 씨, 그러면 다 갖고 논 소개한 장난감은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네. 아이들도 장난감을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 장난감 사고 이 장난감 사서 이걸 같이 놀아요. 아하. 네, 그것처럼 저희가 아하. 주방 놀이를 한다고 해도 네. 설거지가 있어야 되고 인형도 있어야 되고 요리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쿠키 만들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가지고 보유하시는구나. 있어요. 보유하시는구나. 네. 진이 누나 결혼했어요? 진이 언니 왕자님이랑 진짜 결혼했어요? 나왔네요. 어떻게 그러면 왕자님이랑 하신 건가요? 뭐 네, 그런가요? 망설여. 왕자님, 나만의 왕자님이죠. 자 그러면 네. 행복해하는 아이들, 축하하는 아이들 많지만 네. 실망한 우리 꼬마 친구도 있습니다. 음성 편지 한번 가시죠. 친구들, 진이는 왕자님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이가 왕자님과 함께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말고 진이의 재밌는 영상 앞으로도 함께해요. 와! 진이 언니 공부 잘했어요? 우리 엄마 그런데 진이 언니처럼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된다. 와! 왔다 왔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요즘에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이 1인 미디어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디어는 국내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전 세계 대상이에요. 언어도 잘하면 훨씬 많은 구독자들과 그렇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전문가 혹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네. 본인이 더 개성과 이런 실력이 뛰어나다면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죠. 그렇네 진짜. 네. 자 9002님 사연도 보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진이 언니를 엄청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영상만 보려고 해서 큰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 보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밥 먹을 땐 밥 먹는 거에 집중하라고 이 얘기도 좀 해줘요 할머니예요. 그러면 그 어른들을 네. 위해서도 헤이진이 버전으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어른이 친구들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눈도 나빠질 수 있고 밥 먹을 때 영상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꼭꼭 씹지 않아서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영상은 우리 친구들 놀 때만 보는 거예요. 예! 이거 엄마들 따로 음성 파일 저장하셨다가 네. 진이 언니가 하는 말이라고. 그럼요. 틀어주세요. 다시 듣기가 되니까 네네. 수시로 이걸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설 특집 지라시 키즈 카페 우리 인플루언서 헤이 진이와 함께했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